이세배가. 이세배야. 얘기 좀 해요.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. 어제 새벽 씨가 한 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취소해요. 헤어지겠단 말. 취소한다고 지금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?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. 타요. 호사 씨. 타라고요. 사랑하는 감정이 그렇게 한 번에 지워져요? 난 그딴 변명 안 믿어요. 힘든 상황 헤쳐나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자고요.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 맞죠? 이러다 호세 씨 더 싫어지겠어요. 그나마 좋은 추억이라도 간직할 수 있게 여기서 그만해요. 새벽 씨, 우리 상황 힘든 거 충분히 알아요. 내가 더 잘할게요.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. 네? 나 호세 씨한테 정말 마음이 식었나 봐요. 호세 씨랑 헤어졌어도 오늘 아침에 밥도 잘 먹었고요.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나갈 준비도 했어요. 날씨 좋구나. 가을 바람 시원하구나. 그런 생각도 하고. 나 호세 씨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미안해요. 어머니, 완두콩밥 좋아하시죠? 아이고, 삼딸이 휘어지겠다. 아니, 무슨 아침상을 이렇게. 수빈 애비랑 이틀이 멀다 하고 다투고 핥히고 부부생활이 너무 고단해서 며느리 구실도 못했지만 전 어머님한테는 나쁜 감정 없어요. 식기 전에 드세요. 어머니께 이렇게 식사 차려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그런 말이 어딨어. 그러지 마라. 네가 나한테 얼마나 의지가 됐었는데 너만 생각하면 든든한 바람막이 등 뒤에 쳐놓은 것 마냥 내가 사는 게 걱정이 없었는데. 아주버님, 형님 다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잖아요. 그러면 뭐러냐. 이번에도 그 익스프레소 거덜날 뻔했을 때 네 남편 대구가 3천만 원 해줘서 겨우겨우 기사회생했는데 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? 네가 다 알뜰살뜰 살아서 모은 돈 아니기. 3천만 원이요? 수빈애비가요? 아니 그니까. 아이고, 아니 수빈애비는 식사도 안 한대냐? 제가 들어가 볼게요. 요 입이 방정이야. 아이고. 김씨 집안 정말로 대단하셔. 결국은 돈 때문에 나 붙드는 거네.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큰 집에 해준 3천만 원. 내가 몰랐음. 끝까지 당신 시침이 뗄 것 아니야. 아, 당신 그거... 아, 저 그게... 아, 내가 당신하고 의논하려고 했는데... 벌써 갈라선 마당에 의논은 무슨 의논? 당신이 꿈쳐준 돈. 아, 당신 집에 갖다 바치겠다던 걸 누가 말려? 근데 난 이제 절대로 다시는 그걸 못
잘못 봐. 그리고 당신하고 다시 살면 돈 급한 예생님을 다 나한테 엉겨붙을 텐데 더는 이제 김씨 집안 은행 노릇 하기 싫다고. 그래서 형님 네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 넘어가려고 한대잖아. 내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아 형편 풀리는 대로 갚는다 그랬다고. 아이고 어쩌면 좋아. 불 끌어왔다가 기름 붓고 가게 생겼네. 엄마. 빨리 따라오지 못해? 엄마, 맞다니까.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지. 나 정말 임신했어. 너 입 다물지 못해? 얼른 따라와. 무서워.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. 무서운 거 아는 기집애가 그 짓을 했어? 따라와. 엄마. 선글라스 써. 여기다가 소변 받아가지고 요 끝에만 이렇게 살짝 담갔다 빼래. 아 어떡해. 검사했다가 거짓말인 거 대본에 뽀록날 건데. 아 오빠 나 어떡해. 근데 임신 일고 어떻게든 꾸며야 돼. 자, 전화해야지. 여보, 나 병원이지. 임신 맞대. 어. 우리 고생한 보람 있다. 너무 꿈인가 생신가 싶어. 저녁 몇 시에 맞춰요? 나 저녁 사줘야지. 안녕하세요, 이 실장님. 아유, 긴가민가 했는데 반가워요. 아니, 근데 이 병원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? 네, 저기요. 아, 전 여성암 정기검진 받으러 왔는데. 저도요. 접수하셨어요? 아니, 저랑 같이 접수하러 가실래요? 먼저 접수하세요. 저는 이 손 좀 씻고 따라갈게요. 아, 예, 그럼. 엄마 왜 그래 엄마. 아휴, 세상 남세스러워서. 어? 하필이면 그런 데서 강국회 회원을 만나서는. 강유리 도대체 널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다. 어? 얌전한 숙녀도 산부인과 드나들면 요상한 소문이 도는 판에 너야 워낙 전적이 대단하니 산부인과 앞으로만 지나가도 별의별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야.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지. 엄마, 이거.